윤석열의 개새끼를 기가 막히게 노래로 넘겼기 때문에 아. 1등 상금 50만 원을 드립니다. 와. 네. 와.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. 3절에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봤나 이거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. 거기를. 그 부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런 천하의 개새끼 거기 한번 들어보게 시작.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봤나. 아, 1등이야 1등이야. 1등의 노래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네, 오늘 기본 이 저 경연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보내주세요. 팀들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천공 마지막 하시는 말씀 없으세요? 예,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, 말씀해 주세요. 천공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. 그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? 이제 성렬이도 거의 끝난 것 같은 것 같아요. 예, 거의 예, 끝난 것 같죠. 예. 예.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성렬이 하는 집 보니까.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제 앉았다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네. 이런 알코올 중독성 거기다 치매기에다가 예 방명록도 컨닝을 내실 정도로 이런 사람보다 더요. 예, 지금 우리가 자괴감이 드는 게 바로 요녀 김건희 어떤 예,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정의감이나
네. 인권이나 또 윤리나 도대까지 없는 지금 소시오패스를 넘어서는 사이코패스 수준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거 전쟁까지 몰고 갈까 걱정이 돼서 네. 우리가 이런 이 새끼 노래를 많이 퍼뜨려 가지고 전 국민들이 부를 때 윤석열이 그런 짓을 못하게 막는 빨리 끌어낼 수 있는 길이라 네. 생각해서 서울의 소리가 오늘 이런 노래 자랑 또 퍼포먼스를 하게 된 겁니다. 네.